예,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창세기,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은,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 사람과 닮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바로 우리 사람과 형상과 모양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바로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들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를 창조하신 엘로힘이 성서 히브리 원전에 나오죠. 엘로힘의 그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엘로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한 계시록의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이라는 뜻은 바로 과학적 창조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만물을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는 과학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뜻은 바로 과학적 창조성이 있다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도 영이 있는데 이 선악과는 바로 이 과학적 창조성의 그 의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에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과 과학 지식을 알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선악과는 바로 과학 지식이고 과학 지식을 터득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같이 이 창조성,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 이 사전을 보면은 형상, 명사,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그렇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이 모양이나 상태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람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명사,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또 그런 상태, 이렇게 모양을 이제 이렇게 형상의 모양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생김새, 양태, 형체, 이렇게 형상, 형상. 사물이 생긴 모양이나 상태. 이렇게,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모양은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겉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모에 부리는 뭐, 이렇게 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상이 있고 모습이 있고 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를 밝게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옛날 방식으로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따라 여겨선 안 됩니다. 이제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 밝은 빛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을 몰라서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그본 모습을 모르는데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이제 바르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이 바로 알곡으로 떨어지는 알곡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애도입니다. 이상입니다.